맞죠. 아 그렇네요. 네. 네. 다행이네요. 자 첫 매치. 그러니까 저희는 요원 선택을 건너뛰고 네. 네. 피스톨 라운드를 보고 있었던 거였네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그렇죠. 너무 놀라실 필요가 없는 게 네. 그냥 일단 뭐 KO와 세이지를 썼다. 아 근데 약간 이제 그 아 보미 스포츠는 우리가 좀 익히 알만한 정보전에 좀 능한 그런 조합을 이제 셋업을 했고요. 자 피스톨 라운드를 부미 스포츠가 가져갑니다. 네. 사운드가 안 나와서 아 네. 속상하다 이게 아니라 아 중계 소리 잘 들려서 좋네. 아 고맙습니다. 네, 아마 저분은 나중에 뭘 해도 저 대성하실 거예요. 예 네, 불만하지 않고 그 장점을 먼저 떠올린다라는 건 굉장히 저분은 이제 인성적으로 괜찮은. 스펙트럼 야 아니 스프레이. 셋업이 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사실 그 아스트라가 있고 스카이가 있을 때는 그리고 화력적으로 앞서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메인 전진을 통해서 하늘을 빠르게 지워야 된다는 말씀 많이 드리는데 네. 이거는 이제 블레이즈 킹이 이 전 라운드에 방어구를 새로 사지 않으면서까지도 돈을 모았다가 오퍼를 땡겨준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부미 스포츠가 이거 안쪽에서 잘 막아주는데요. 와! 야! 자 이거 스펙터로 이렇게 잡아내면 와 분위기 다시 한번 살아나죠. 이거는 너무 급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거 자금 계산 좀 잘못한 것 같은데요. 이거는 마오도 나도 말리는데 이거 제가 잠깐만요. 제가 말리는데요. 아, 블레이즈 킹이 예. 제가 말려요. 낙타할 때마다 오르골 소리가 등장하는데. 예. 제가 말립니다. 자 일단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긴 합니다. 내 쪽 들어왔고. 네. 자 근데 이게 설치를 못할 거예요 아마. 시간이 4초 내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시간이 안 되죠. 백사한테 지워줘서. 설치가 자, 딱 시간이... 돼요? 와우! 0.1초 였어요 0.1초 자, 그래도 잘 뚫고 들어갔네요 결국에 네. 근데 요거는 일단은 부미스포츠가 좀 마지막에 좀 방심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냥 오퍼레이터 살려야죠 이거는 시간 다 쓰고 나서 이제 스킬 빼고 들어가겠다 이런 식의 어떤 운영이거든요. 맞습니다. 프로스트 마인드가 텐사를 잡아 오! 프로스트 마인드! 와 근데 진짜 그래요 유티가 프로스트 마인드를 잡아내긴 했습니다. 자 3대2 스파이크 플랜티드. 자 그런데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네. 와 병 막혔어요 이거. 이거는 그냥 이제 그 가둬놔야죠. 네. 네 들어가서 무리하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만 이게 오퍼레이터라 쉽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상대방의 자금도 말리게 하는 것이 또 경기의 일부기 때문에 네. 네.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 있겠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팬덤... 들어갔다가 네. 본인도 총기 다 떨고 좀 세게 버블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러면 오퍼레이터도 살려간다면은 자금 자체의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거든요. 아 제로 포인트. 오! 아서리크 리스크가 잡히면서 결국 다시 한번 3대3을 만들어낸 펜넬입니다. 자 수비 봉쇄 들어갔고요. 그리고 심지어 세이지의 장벽 보스 위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는 위치예요. 아 블레이즈 킹이 징스를 잡았고 뒤 네. 도는 것도 대기하고 있거든요. 플립즈도 잡혔어요. 아 프로스바이드까지 잡히게 되면서 야 펜넬 쪽으로 좀 기우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크선 이것도 키를 활용해서 상대방 위치를 체크를 하면서 움직인다면 충분히 부미스 포츠 가능성 있습니다. 프로스트 마이드가 잡혔고요. 아 근데 너무 무난하게 들어왔어요. 네. 스무스하게 들어왔습니다. 언더헤븐까지 그런데 같이 가야 돼요. 초쪽하고 같이 밀면서 미드라인 클리어하고 A를 장악을 해야지 지금 당장 해본으로만 가면은 다각이라서 잡아내기가 힘듭니다. 자, 네. 카톡 활용했는데요, 플립치더가. 아, 이번에 좋았어요. 잡아냈습니다. 샷으로 미네요. 이게 일단은 쇼쪽에서의 시야도 본인들이 잡고 있었고 결국에 언더헤븐은 비워놨었지만 이거 올라가는 찡스를 이제 바로 플립치더가 끊어주면서 헤븐 주도권 자체가 좀 있었던 것이 일단 막을 수 있는 이유가 됐습니다. 자, 바네치도 안 됐고요. 창벽으로 나올까요? 빗나갔어요, 플립치더. 아, 블레이즈 킹이 CLG 선수를 잡아내면서 오랜만에 포인트를 가져가는 부미 스포츠입니다. 아마 하이미드에 지금 오퍼가 있다는 거 예상 못합니다. 이건 다 잘렸어요. 뒤통수가 따갑습니다. 네. 이건 예상 못합니다. 자, 디리얼리 잡혔고요. 자 이러면 시간이 없거든요 이러면. 한 곳 오리성 플레이 해야 됩니다. 자 20여초 미드 투 B가 될지. 네. 그냥 딱 지금 부미 스포츠가 하던 것처럼 해야 됩니다. 앞으로의 라운드도. 네. 오퍼레이터 정도만 빠르게 영역 하나를 먹어놓고 나서 그걸 토대로 이제 정보전을 거는. 자 텐사이가 스토리스를 잡아냈고요. 기다리고 있던 블레이즈 킹이 다 정리했습니다. 6대5 면 미드나 B메인 쪽으로 확산을 걸어볼 필요도 있는데 예, 이렇게 뜸들이다가 한 명 잘리면 최악인데요. 자, 근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와서 징스를 잘라줬고 부활을 활용했는데 와! 저걸 또 잡고 들어왔어요. 살았더니 죽었습니다. 예.
뭐 사실 뭐 찡스 입장에서는 뭐 두 번 매긴 거죠. 네. 어 저거를 이제 자 사냥꾼의 분도 플레이시킬 잘 찍었어요. 좋은데요. 와 딜을 잡혔습니다. 야 이러면 6대6 마무리인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부미스포츠가 전력상 밀리진 않아요. 네. 네. 근데 이런 뻔해져서 써야죠. 마지막 나오기 때문에 양각이에요. 화살 보내주고요. 텐사이. 네. 텐사이는 시장을 밀어줘야 돼요. 그렇죠.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텐사이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두 명의 선수까지 끊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 우주장벽을 예. 이거 같이 텐사이 선수가 싸울 때 같이 나가줄 수 있는 그 각을 봐줘야 돼요. 지금 아스터리스크의 우주장벽이 좀 중요한 타이밍이거든요. 네, 우주장벽으로 그냥 시장을 막아버리고 아 이거 놓쳤어요. 어 1대 교환. 어 체력 6 남았습니다. 플립지더. 자 변수예요. 변수. 텐사이? 야, 근데 이거는 공격 유리예요. 이러면 이거는 이거진 거는 좀 네, 큰데요. 오 1대1인데 1대1. 미티가 기다리고 있었고요. 결국 7대5 전반전이 마무리됩니다. 네, A 온다는 거 알고 있었죠. 자, 백업 빠릅니다. 어, 플립주도가 긁으면서 들어왔습니다. 야. 네, 네,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부미 스포츠 같은 스타일이 오히려 공격일 때 네. 더 아마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 전진 선수를 나갔다가 졌던 것뿐이지 교전 능력에서 진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일단 위치만 확인하고 플립주도가 빠져나갔습니다. 자 일단 메인에도 빠져나가 있고 뚫기가 좀 쉽지 않은 펜넬입니다. 자, 블레이즈 킹 기다리고 있는데요. 디리올리 아 플립주도 킬이죠. 2라운드 네. 팬텀이죠. 네. 뛰겠다라는 거죠. 이 오더 자체가 그렇죠. 속공이고 자 헤븐에서 대결 그리고 있고요. 들어왔습니다. 약간 38. 아 근데 2선 진입이 안 됐어요. 자 미티와 CLG가 네. 다 잡아냈고요. 백업 빠릅니다. 속도 냈던 속공 제대로 과속 방지턱에 걸렸어요. 네.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었던 게 그래도 두 자를 떨궜습니다. 네. 오히려 상대는 들어왔는데 팬대는 당연히 돌렸겠지라고 예상을 하는 네 예 자 드론에 찍혔어요. 어 들어와서 블레이즈 킹이 CLG 잡았는데요. 네 그냥 에임으로 그냥 힘으로 야 이거 찍혔는데 저기서 와 와 이겼어요. 이거예요? 아니 자 정찰 화살 이거 설치 됐어요. 자 위치 알고 있고 야 이거 잠깐만요. 자, 멀어, 그리고 눈 벌었어요. 성공 맞았고요. 인도하는 빛. 발 네. 앞에 인도하는 빛. 어, 못 잡았어. 아, 근데 이걸 또 머리를 내주네요. 예. 자, 이게 해체하려고 싸우고 내기 시작하면은 소바 그때 나올 거거든요. 네. 지금 피 안 할 거예요. 피 안 할 거예요. 자, 두나고술 던져줬는데 이걸. 어, 안 보이게? 안 보이게 해체? 네, 근데 이거는... 자, 팔 보여. 팔 보입니다. 아. You want to fight it. 그렇죠. 자, 우장도 썼죠. 플래시 드라이브 봉쇄는 일단 들어가서 쓸 생각이네요. 와 이걸 나와서? 여기서 미팅! 나가요 나가요 이거 우와! 근데 교환에서 2대 교환! 어 배짱은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킬조이가 잡힌 거는 좀 큽니다. 네 봉쇄 못 씁니다. 3대 3 자 설치됐고요. 자 오퍼레이터는 네. 헤븐으로 백업을 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격이 유리해요. 자 그리고 추적자까지 있고요. 거기다 사냥꾼의 분노까지 있기 때문에 해체할 때 사냥꾼의 분노 들어간다면은 양각으로 유지하고 있다가 빨리 들어가야 돼요 이거 지금 네. 쪽자 아 스킬로 시간 계속 벌어주고 있고 사냥꾼의 분노 펜사 큰일 났습니다 이거 야 디리얼리까지 잡히면서 10대 8로 벌어집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추적자에 흐르는 걸 봤을 때 A로 뛰는 걸 알았으면 다시 B로 가야 되는데 아 A로 가나요? 나무 라인에서 들어옵니다 쇼스로 이러면 교전을 풀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아 디리얼리가 아스트로 잡았고요. 와 디리얼리 3대1 교환. 와 이거는 3대2. 자 아직 모릅니다. 설치되죠? 이호. 아 이러면 충격 화살로 플립제들 잡았고. 예. 자 B 메인 전진 없다를 인도하는 빛을 받고. 그다음에 이 미드 나와서 이게 오퍼에 나와요. 야. 어 찍스가 큰 거 냈어. 이거 진짜 이거 몸배짱으로 여기까지 나왔나요? 자 하나 더 있거든요. 자 만나요 앞에서. 아 이건 찍스가 무리했는데요. 1대1 교환이 됐습니다 결국. 사실 나무 라인 쪽에서 나오려면 미드 라인 쪽을 같이 찔러줬어야 되는데 혼자서 나가는 건 좀 무리였죠. 자 일단 수포로 들어왔어. 아, 이거 커요. 이거 큽니다. 자, 헤븐 가려주고요. 스파이크 이제 들어오는데요. 디리얼리가 버텨낼 수 있나요? 아 중요한 라운드 내주네요. 팬네 이거 큽니다. 그러니까 찡스가 한 명을 잡아줬고 그때 미드 쪽에서
그 크루즈 선수가 같이 미드로 나오는 타이밍이었는데 네. 제로 포인트 던지고 전진인데 5대 3이에요. 네, 이거 할 수 있나요? 아, 잡혔어요. 그러면 큰일 났습니다. 2대 1 교환이고요. 봉쇄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우주장벽으로 버텨낼 수 있을까요? 같이 들어가요. 인도한테 던져주고. 네, 많아봐야 한 명 아니겠느냐라는 식의 어떤 공격적 움직임이었죠. 네, 자, 3대입니다. 야, 근데 우주장벽을 아꼈다가 차라리 아군이 빼고보는 걸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우주장벽을 쓰면서 리테이크하면 어땠을까 싶은데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러죠. 자, 일단 장벽으로 부스팅하고 올라가서 뚫어낼 수 있을지. 아, 잡혔어요. 네, 이러면 혹시... 연막도 없어요. A롱에다 연막을 쳐주고 나서 리테이크해야 되는데. 결국 1세트 부미스포츠가 가져갑니다. 자, 세부 지표를 좀 살펴보면 블레이즈킹 선수가 18킬 기록하면서 240점의 컴뱃 스코어를 가져갔던 결과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두 번째 세트의 요원 선택 만나보겠습니다. 아, 이맵에서 KO? 와, 여기서도 KO를? 제가 볼 때 준비를 해온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스카이를 좀 더 활용하면서 상대방을 좀 밀어넣는 식의 운영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KO를 활용을 하네요. 아, 네, 구미 스포츠의 조합도 그렇게 좋은 조합은 아니에요, 이 맵에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맵의 어떤 그 특성을 좀 잘 이용해서 그 맵에 따른 요원 조합을 찾고자 하는 게 아니라 네. 자, 아스터리스크 위험하고요. 아, 칭스가 결국 잡혔네요. 네, 일단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A가 뚫렸고 중앙 봐야 돼. 중앙, 아 이거 우리 옵저버가 아니죠. 네. 예, 지금 중앙을 봐야 되거든요. 네. 예, 중앙을 지금 봐야 되는데. 자, 그리고 니티와 텐사이가 하나씩을 끊어줬고요. 자, 여러분 설치는 되겠고요. 두나굿을 던져주면서 시간을 벌어봅니다. 이미 뒤를 돌았어요, 크루즈 선수가. 그래서 아마 이거는 양각이라 높은 확률로 캔넬이 이길 것 같네요. 예. 아, 자, 지금 들어가야죠. 아. 결국 이렇게 피소 라운드가 좀 마무리됐습니다. 아니라 A를 뛰겠다의 느낌일 것 같거든요. 근데 자, 그리고 뒤에 옵저버는 라인에... 여기를 잡아요. A를 뛰었거든요, 지금. 자, 들어오죠. A 뛰었는데요. 자, A. 예, 예. 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타이밍. 자, 위치는 알고 있어요. 그리핑이 됐겠고. 아, 빠져나가는 이오가. 와, 플립즈도. 어, 플립즈도 좋았어. 와, 이거 반응이. 야, 이걸 위에 깍을 잡았어요. 야, 이거 좋네요. 자, 이러면 스펙터 세 자리 유지가 되고 있고 3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포바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오더였고 짜임새도 되게 좋았죠? 자, 기둥 뒤에 공간 있었습니다. 아, 크루즈가 잡혔어요. 이러면 아, 2대1. 예, 위치가 뻔해서 위아래 어, 나가지만 않으면 됩니다. 먼저 기다리면 돼요. 네, 간보는 플레이로 천천히 피키만 해야겠죠. 자, 총기 주워왔고요. 레이나 때문에 좀... 짧은 길 교전을 하려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자, 텐사이와 플립스더가 서로 교환됐습니다. 와, 자, 뒤돌았어요. 뒤돌았어요. 자, 스파이크 드랍. 어, 스파이크 드랍인데 그냥 쪄요? 네. 어? 자, 벽으로 맞고 들어와서 총기 무조건 매기겠다. 어, 아차차 했죠. 네, 근데 지금 소바의 위치를 아 이렇게 되면 뭐 가능성이 아예 없네요. 자, 크루즈가 블레이즈 킹까지 잡았고요. 아, 결국 2대1이 됐습니다. 네, 뭐 강선해야죠 일단. 네. 네. 자, 아, 저희가 이제 월샷이 좀 안 되다 보니까 패치가 됐기 때문에. 자, 이거 뒤에 돌아오는. 네. 발소리 틀리죠. 발소리 틀리도. 와, 이거 이거. 예, 스포 당했죠. 네. 네, 그리고. 배차! 아! 배차 엣지 성공! 야, 이게 배차... 와, 대참사. 아, 네, 아쉬움게 놓친 부분이 있었고요. 블레이즈 킹이 잡혔습니다, 지금 세게. 와, 근데 이걸 구덩이 속으로. 오, 이거 들어왔어요! 오, 완전 성남자 스타일인데요. 네. 자, 이거까지 잡혔고요. 근데 오히려 교환되는 게 잘해가지고. 크로스 마인드. 예, 이걸 쓰면 이걸 이기나요? 자. 뒤! 아, 디리얼리가 플립즈더 잡았고요. 아, 이거를... 이게 나가 있는 것도 방법이긴 하죠, 이런 식으로. 자, 패치 싸움 났어요? 났죠, 불안해요, 이제 불안해요! 오른쪽 보여요! 와, 이겼어! 아, 디리얼리가 잡아냅니다. 아, 일단 드론 보내주고 있는 블레이즈 킹. 아, 사실 이 드론으로 상대방 위치를 찍는 것도 중요한데 오퍼레이트 위치를 찍었어야 되는데... 아, 블레이즈 킹! 어제 살려 보는 분도! 와... 두 번? 아, 근데 직수를 찍었어요. 텐사이가 찍었어요. 네. 잠깐만. 아, 이거. 아, 잠깐. 아주 어지럽네요. 잠깐만요. 아, 지금 저 세상 가는 네, 느낌이 되는 거죠? 지금 분명히 매섭게 긁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찡스가 되거나 그나마 부활을 눌러서 숫자는 어디서 맞췄는데. 네.
자, 3대 3입니다. 갑자기 두 명 퇴근하고 뱀이 뻔 하나 썼을 거고. 아! 결국 프로스트마인드가 디리얼리 잡았고요. 네. 1대1. 네. 피트 아, 선수가 잡아냅니다. 네, 시간은 충분하죠? 근데 이건 사실 레이나가 이겨야 되는 게 맞죠? 예. 네. 아, 미리 긁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나온 게 아니라면 한 명은 중앙으로 돌았을 거다라는 피드백이 됐고요. 네. 오, 그런데 나와야죠. 나와. 아니, 플렉스도. 아니! 아니! 하하, 플립즈도 둘이었는데 점프로 근데 왜 마지막에 왜 했죠? 더블. 아, 이것도 접어야 되는데. 디리얼리가 이건 너무 무리했죠. 자, 이걸 또 이렇게 속공에 당해줄 필요는 없는 또 팬넬이거든요. 네. 너무 짧게 봤어요, 방금. 네. 그래, 찍혔으면은 장벽 구슬이라 좀 설치를 하면서 빠졌으면은 살았을 텐데 너무 강함했죠. 네, 이거는 이제 레이나가 열어 줘야죠. 네. 아, 텐사를 잡아냅니다. 설치하고. 이야, 드디어 해주네요. 와, 자, 이어 선수가 정리해주면서 드디어 라운드를 한번 끊어갑니다. 자, 옐로우 뒤쪽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 이어가 잡혔어요. 자, 원에 깔려 있고. 오늘 꺼지면 오퍼레이트 킬 나옵니다. 아, 마랑자에서 다시 표현됐습니다. 네, 이거는 공격이 이겼죠. 네, 아, 추격 화살로 징스를 정리해주면서 한 라운드를 더 가져갑니다. 자, 징스 칼폭 나노소음 누르게 하려고 움직이는 거죠. 오, 징스 플립즈도 잡아냅니다. 복사의 구덩이 들어가요. 오, 이거 들어와서 아하, 너프 됐어요. 네, 우클릭 킬 2회 리셋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거 장벽에 올렸기 때문에 그 포탑도. 와, 이게 화력 차이 때문에 안 되네요. 네. 충분히 이거는 팬넬이 이겼어도 이상하지 않은 라운드 시작이었는데 화력 차이 때문에.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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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부활하고 잠깐만요. 저지, 저지. 어, 잠깐만요. 저지! 가까워요, 가까워요. 저지? 아, 저지로 승리! 아, 정말. 통과해서 들어갑니다. 자, 이 친구 바로 징스. 오, 이 전략은 이제 포세이크에서 전략이었죠? 와, 바로 부딪혔어요 서로. 자, 징스 잡혔죠? 4대 4. 네, 이거는 이제 그 붙어야죠. 네, 뱀이빨도. 와, 이게 음막샷이 들어가네요. 위치도 알고 있고. 아, 근데 이거는 준비한 오도예요. 드론. 자, 바로 위쪽에 있었거든요. 아, 근데 플립즈다가 잡혔습니다. 미드 쪽 크루즈까지 비 메인 전진하다가 잡힌 와중인데 반응. 야, 블레지킹 선수의 반응이 진짜 좋았네요. 저 이오가 징크스. 네, 잡은 거는 이오가 잡았는데. 스파이크 다운 뒤통수 텐사이. 아하, 결국 이렇게 한 라운드를 가져오는 도미 스포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미티가 하나 해줄 수 있다. 아, 칼폭에 당했어요. 미드에서 잘렸고 덴사이까지 블립주도. 자, 이에오의 약간은 아쉬운 플레이가 좀 있었지만 다른 선수들이 좀 백업 해주고 네, 있고요. 스킬로 일단 최대한 비벼야 되는데. 네, 징스까지 잘렸으면 그냥 벤치 붙어도 되죠. 네. 네, 같이 옵니다. 와, 블립주도. 예. 네. 깔끔하네요. 너프는 나에게 소용없다. 경찰 미드 쪽 찍힐 것 같아요. 이거 아, 찍혔어요. 네. 우르르 가거든요. 예, 네, 이러면 튜브 쪽으로 뛴 거 사운드 다 샜죠? 아, 그렇죠. 플립즈더! 어, 네. 근데 위험해요. 지금 세이지 위치 몰라.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역으로! 올라갑니다! 서리스킬! 두 번 당하지 않겠다! 바로 해체! 바로 해체! 바로 해체! 강해체! 절반 됐어요. 성공했어요. 아, 생각보다. 아, 그냥 배짱할걸. 아, 공격 보세요. 공격 보세요. 배짱 해체! 그... 아, 해체가 됩니다! 이야! 이거 두 번 당하지 않으려 셋업이었어요. 이야... 자, 충격 화살! 우와! 아, 블레이징이 잡혔어요! 너무 위치가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근데 A인 거 알아서. 아, 미드 진 게 커요. 포스트 마인드가 이거 너무 큰 거 했어요. 자, 그리고 징스가 예오를 잡긴 했어요. 부활해야죠. 부활 먼저 해야죠. 네. 부활 안 해요? 어, 부활! 아니, 부활 안 했어요? 와, 이거 한 명 잡힌 게 아니라 두 명이 잡힌 느낌인데요? 그렇죠. 오, 포스트 마인드! 자, 2대2 상황. 자, 플립즈더만 남았습니다. 오퍼레이터라서. 이거 크게 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거 설... 예, 네, 그렇죠. 이쪽으로 돌아서 변수를 만들어서 찡스를 먼저 잡는다면 모르긴 하는데. 근데 벽이에요. 예, 벽이라서 올라가 잡아야죠. 오! 아, 찡스가 잡아냈어요. 12대 8. 자, 이제 설치 들어가는데요. 아, 야, 잡혔어. 플래시킹. 한 발 더.
자, 근데 이게 설치가 돼야지 사냥꾼의 분노나 아니면 바이퍼의 이런 장막들이 효과를 발휘하는 건데 아... 설치 자체가 안 됐어요. 큰일 났습니다. 소바 잡으러 간 거였는데 잘 같이 보고 있었고. 네. 야, 이거 이번 라운드, 이 전 라운드 붕이 스포츠 이겼으면 진짜 역전 나왔겠는데요. 그렇죠. 자, 징스만 남아있습니다. 오, 징스가 둘을 데려갔지만 12대 9까지 쫓아갑니다. 블레이즈 게임 위치가... 미리 어, 졌어요! 텐사이! 어, 이러면 좀 다른데요? 자, 그리고 구덩이도 갖고 있고. 자, 크레즈가 뒤 돌아온 네. 것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총기를 바꿨기 때문에 네. 떨궈 놓고 막은 거라 이거 막을 수 있거든요. 자, 부활까지 사용해 주면서 블레이즈 킹을 살렸고. 어, 블랩츠더 직스 잡아냈습니다. 자, 위치 찍혔죠? 아, 이거 아, 근데 블레이즈 킹이 진짜 아, 이야. 예, 블랩츠더랑 너무 잘했습니다. 이거 공격 봉쇄입니다. 사냥꾼의 분노가 이미 빠져 있고 긁어주고 있는 부미스포츠. 오, 탄협세 탄협. 야, 근데 이거 숫자가 많이 부족해서 네. 설치할 때 또 들어와요 이거. 네. 원샷. 야, 블레이즈 킹 연장이에요. 찍어놓고 찍어놓고 써요. 이걸 11대 3에서 연장을 가네요. 장벽 뒤 여기서 아 가렸어요. 아, 초중격에. 아, 이거는 그 전 어 잠깐만 숨 풀소리 들었거든요. 네, 더블이에요. 오, 네, 더블이고. 미티. 아, 미티가 해줍니다. 예. 자, 블레이즈 킹. 자, 베이빨이 터지면서. 자, 해체가 되죠. 됐습니다. 아, 진짜 어렵네요. 레이나가 해줘야 됩니다. 이거 네. 레이나가 내려와 있거든요. 자, 정찰용 화살 못 파, 파괴 못 시켰습니다. 아! 어, 충격 화살. 아, 원쿠가 더 들어갔네요. 여기서 이에요. 아, 이거 스킬을 못 부숴가지고 이거 뭐. 어, 근데 미티가 데미지 많이 넣었습니다. 언더 투뷰. 아, 플랩츠더 연장인가? 시간 없어요. 선택해야 돼요. 자, 스파이크가 좀 멀거든요. 시간은 되는데 들어오다가 이제 컨베이어 벨트를 저 플랩츠더가 돌만한 타이밍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자, 포탑은 설치해 두고. 자, 그럼 설치 사운드 낼 때 텐사이 선수가 한 명 끌어주려고 그러네요. 자, 설치 들어가죠. 아, 프로스 마인드에 네. 둘 데려갔어요. 아, 그 팬들이 공격이 안 되네요, 오늘. 자, 텐사이. 네, 아~ 시간 안 돼. 와, 연장이 연장. 네, 드로닝. 드론 지나고 나서 지금 나와서 피킹. 타이밍이 안 맞았었는데. 오! 아, 이거 안 잡힌 애들. 안 잡힌 게 텐사이 아니었으면 이거. 어디 가요? 어디가? 자, 그만 가야죠. 네. 이거 어! 들어왔어요. 아니, 텐사이 더블 킬. 아니. 자, 무시로 시간 벌어 주고요. 돈 거 알고 있거든요. 아, 이거는 아, 이게 이렇게 되네요. 너무 무리했어요. 네. 네. 혼자 자, 남았습니다. 디리얼리만 남아 있고요. 아, 잘 쫓아가네요. 예요. 14대 13이 됐습니다. 이런 난전에서의 레이나의 저런 쇼 게임은 진짜 다르거든요. 블레이즈 킹은 항상 이 자리 거의 항상 고정이었거든요. 자, 아, 좋아. 블레이즈 킹이 당했어요. 네, 블레이즈 킹 백업 잘하고 블레이즈 킹인데 너무 오래 있다 보면은 아까처럼 스킬에 갈릴 수도 있는데 스킬이 없어요? 오! 근데 1대 교환! 3대 3입니다! 네, 바이퍼 올 때까지 안 싸우는 게 좋습니다. 자, 스파이크 다운 상태고 플립지더가 잡혔네요. 안 싸웠어야 됐는데 이거 돌리는 판단은 나쁘지 않아요. 네, 킬조이가 계속해서 미드라인을 체크하고 있었고 상대가 돌아오는 거를 봤어요. 자, 와, 클리어라는 걸 봤습니다. 잠깐만요. 자, 가출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와! 야! 스파이크 들어! 위에! 와! 야! 이거 몰라요. 플레이어 스탠딩. 와! 시간 30초거든요. 돌릴 수는 없습니다. 자, 시간 계속 보내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설치 사운드 듣고 반응해도 되거든요. 네. 이제 돌릴 시간은 안 되고 가야 되고. 자,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막는 쪽이 유리하죠, 이러면. 네. 설치 위치가 뻔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 초가 빡빡하기 때문에 지금 설치까지 한다면은 자 유리. 아, 진짜. 아, 설마. 아니, 설마. 와, 이거 졌으면 지금 얘기하죠. 예, 얘기하고 네, 있죠. 그래. 예, 어우, 뭐 할 뻔. 야, 이거 큰일 날 뻔했다. 네. 와, 근데 부미스포츠가 결국 연장전 가서 15대 13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프로스마인드 선수가 25킬이나 기록했고요. 너무 잘했죠. 네. 네, 마지막에 결정 지을 때도 서로 백업 싸움이 되는 과정에서 네. 프로스마인드가 중앙 싸움도 잘해줬고요. 네, 그리고 진짜 마지막 결정 지을 때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